대표님, 이 수축사회가 되면 이 수축사회가 된 나라 가운데서 가장 그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나라가 그걸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그 국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식?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자본은 이제 사회적 신뢰와도 마찬가지고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선, 또뭐 사회적으로 국가 가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도덕이 잘 도덕관 지켜지고, 기준. 정의가 통용되고, 또 법으로 안 하고,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윤리로 진행되고, 사회에서 예의가 잘 지켜지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 그렇게 거대한 수축사회 갔는데, 해법이 사회적 자본이냐? 썰렁하게 그냥 그러는데.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파이가 주는데, 어떻게 늘리냐? 그러면 사람을 많이 낳으면 돼요. 근데 지금 많이 난다 하더라도 30년이 걸려요. 이 친구들이 어떤 소비력이 되려면. 근데 날 상황도 아니잖아요. 나도 1인당 2.1명 낳아서는 안 되죠. 이제 줄을 거니까. 한 3명씩 낳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혼한 사람 모아서 너 3명 낳을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낳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산업을 다 바꿔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을 안할 거예요? 딴 나라 다 하는데? 안 하면 죽는데? 일자리 사라지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가다 보면은 정부의 힘이, 통치자의 힘이 지금처럼 강한 적이 없죠. 지금은 다 알잖아요. 누가 뭐 하는지. 그렇죠. 그때는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교통통신이 안 되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면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뭐, 야, 우리 마을 전체를 위해서 이런 걸 해봅시다. 뭐 옛날에 우리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두레니 뭐 이런 거, 우리 상호 부조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난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고령자를 부양하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심각합니까? 그렇죠. 저도 언젠가는 갈 텐데 그걸 정부가 예산으로 세금 걷어서 이거 못 해요. 인구구조 역피라미드가 되면 사회안전망은 인구가 피라미드를 가정한 제도가 사회안전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그 나라가. 거기서 왜 나치즘이 되게 살기 좋은 붙습니까? 나라로 우리가 알고 예? 있는데. 거기서 왜 나치즘이 준동을 해요? 불만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제 왜 점점. 그러냐면 그들의 사회 그 시스템은 팽창 사회를 기반하고 인구 구조가 요 피라미드를 전제를 했는데 인구가 역피라미드로 바뀌어 버리니까 돈 내는 사람도 쓸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뭐 수당을 주는 거뭐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 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존중받고 또 젊은 사람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동네에서도 도와주고 하면서 사회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석학들이 전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아카텔리라는 사람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고요. 뭐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석학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리는 아니, 걸로. 석학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하는 방식이 사무엘스 행복 방정식이죠. 분자는 소유를 늘리고 분모는 욕망을 조절하는 거예요. 욕망을 조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안 보이고 있는데 욕망을 조절하는 행위 자체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거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상도 하게 되고 또, 뭐,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 돈다 기부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아마존에서 그 이유는 그냥 지금 깜짝 베이조스 놀랐어요. 부인도 뭐 자기 죽으면 다 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대만에서 지금 유명한 그 홍하이정밀의 그 사장이 그 회장도 자기 죽으면 전 재산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사회적 자본이 그만큼 남겨주기에 급급하죠. 사회적 자본이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약하다는 것을. 것을 스스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가져가는 아무 할 말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 스스로 사회적 자본이 약한 거잖아요. 학교에 보안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보안관이 있어요? 학교 폭력을 한다. 왜 학교 폭력을 이렇게 방치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더 노력하고 학부형들도 하고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깨끗해지면 학교 폭력도 없어져요. 왜 그런 생각들을 못 하나 나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그 퇴직하시고 만드신 회사 이름이 해안 리서치잖아요. 이름을 네.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부 해안이잖아. 정말 뛰어난 미래. 야, 근데 대표님 하나 궁금한 네. 게 대표님이 이러한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네. 이게 제가 독특하게 컸는데요.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배웠어요. 아, 그러세요? 시골에서 종갓집에서 커갖고 5살 때 천자물 뗐으니까. 천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 까먹었는데, 근데 서울 올라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경제신문이 그 당시에 한자가 70, 80% 됐죠. 네. 그걸 집에서 아버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읽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죠. 자세는 모르나? 신문을 지금까지 꾸준히 봐왔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공부는 제가 경제, 금융계에 있었지만, 네. 그쪽 책들은 별로 안 읽어요. 뭐, 투자에 무슨 귀재. 뭐, 아. 요즘 또 피터린치 책이 나왔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뭐, 이게 90년 저 대리 때 나온 책이거든요. 아, 그래요? 별것도 아니네 하고서 그다음부터 안 봤거든요. 저는 네. 뭐, 그 워런 버핏 책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저는.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워런 버핏 한국에 오면 깡통 찬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주로 사회과학 계통의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제가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큰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경제계 있으면 자본주의가 도대체 뭔지. 자본주의 장점만 알고 있지 단점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강의 나가면은 양극화 통계를 쭉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좌파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이렇습니까? 진짜로 그래요. 당신이 안 본 거다. 큰 사회의 흐름을 이 그릇을 만들어 놓은 뇌의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가 뉴스를 담고 요즘 신간 서적을 담고 레포트를 넣고 각종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뇌 용량을 키우려고 안 해요. 특히 한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좁은 데서 깊게 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 좁은 게 다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크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하여간 세상을 큰 눈으로 보기 위해서 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러려면 투자를 하시건 경영자도 사회과학 책들을 좀 많이 보시는 거죠. 사회과학 책. 네, 그렇군요. 이 수축사회에서 대표님이 살아남는 기업의 몇 가지 조건들을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 디자인과 브랜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 독일의 명차랑 국산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뒷부분, 디테일을 보면 다 비슷해요. 좀 요즘 보면은. 자기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디자인이 없으니까 독일 차를 베낀 거죠, 이렇게. 카피한 거예요. 베끼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국 차는 3천만 원인데 독일 차는 1억 5천 하거든요. 네. 거기에 뭐가 있냐. 디자인도 베껴서 디자인도 비슷하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그 독일 차한테 뭘 준 건 브랜드 밸류를 준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브랜드와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면 제품을 만드는 품질은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독일 차를 만드는 산업용 로봇이나 한국 차를 만드는 산업용 로봇이나 같은 로봇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품질이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걔네는 그동안의 디자인과 어떤 뭐 품질도 좋았겠죠. 그 이전에는. 요즘 품질이라는 요소는 경쟁 요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다 좋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기계가 만드니까. 네. 근데 걔네 브랜드 밸류가 그걸 타면 괜히 좀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아예 아냐고 품질 좋아하는데 아니 우리가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작년도에 한국에서만 BMW 몇 대 불났습니까? 그러네요. 수십 대가 났는데 한국차 불난 차 있어요? 그러네요. 없습니다. 한국차는. 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세요. 자, 미국 차가 그동안 무겁다, 순발력이 떨어지다, 연비가 나쁘다. 근데 지금 미국 차가 이걸 다 개선했습니다. 왜? 미국 차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
로봇이 들어갔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차가 한국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바로 산업용 로봇을 많이 사용하니까 4차 산업혁명 효과예요. 자, 그걸 또 한 번 확장해요. 중국이 3,300만 대 만들어요, 1년에. 그 차도 똑같은 로봇을 쓴다 얘기예요. 그 문제네요. 그게 우리는 한국차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못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대차는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일단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 미래형 차는 그 다음이에요. 기존의 어떤 거에서. 지금 뭐 제네시스 그 브랜드 파워 키우려고 얼마나 현대차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브랜드 밸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조하셨는데요. 정말 이제 이 수축 사회에서 정말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 책에서 강조를 하셨던데, 선택과 집중. 그건 뭐 항상 하던 얘기. 자주 듣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왜 이번에 제가 하는 말이 과거에 하던 말이 많은데 이번엔 진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안 해도 살았는데. 너무 막 자주 들어서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듣던 얘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에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얘기인데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해외 기업들은 그런데 우리는 뭘 했냐면은 문어발식으로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계열사가 막 백몇 개씩 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수축사회가 되니까, 옛날에는 팽창사회니까 자본력이 우수하고 인적자원이 좋은 대기업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다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너지를 내서 우리가 선단식 경영, 대규모 선단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재벌 형태를 갔는데, 지금은 이거 벌리면 이거 망가져, 저거 벌리면 저거 망가져, 막 벌릴수록 다 망가져요. 왜? 수축사가 되니까 사업의 성공 확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잘하게. 또 삼성이냐 하겠지만, 또 왜 그러냐면 삼성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IT하고 바이오. 예, 금융이에요. 근데 금융은 지분관계 쪽이고 실제로 IT랑 바이오입니다. LG는 뭐합니까? IT 화학. 딱 두 개예요. 네. 너저분하게 안 벌립니다. 해봤자 자기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제가 직접 만나보면서, 그러니까 그거 다 팔잖아요. 네. 팔아내는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막 20개, 30개씩 기업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는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나로 벌으면 하나 깨지고, 하나 벌고 하나 깨지고, 전체로서는 그냥 쪼그라드는 뭐 이런 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으나, 과거에는 집중 안 해도 이것저것 해도 돈을 다 벌었는데, 지금 이것저것 하다가는 다 깨진다. 자기가 잘하는 거 막 해도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그걸 이제 피부로 깊게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선택 기준에는 분명히 그 기업들의 총수라고 할까요? 네. 리더. 네. 리더가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 미래의 리더상에 대해서 격있는 리더라는 네, 네.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 격있는 리더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제가 2년 전에 쓴 인재 대 인재란 책에서 이제 제시했던 건데요. 네. 앞으로 리더가 왜 중요한, 한국 경제에서 오늘 대화는 안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지주회사가 거의 이제 20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온다는 얘기는 상위 200개 기업의 오너 승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은 거는 뭐 거의 없어요. 다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 지배 구조의 문제는 이제 당분간 죽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남은 건 한국 경제를 지금 3세들 200명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 리더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은 격이 틀려. 나보다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요즘 보시면 리더 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봐요. 관이라고 하는데요. 미래를 보는 관이고. 그 다음에 철인데,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인생과 경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없으면은 자꾸 이상한 데, 이상한 회사 경, 그 뭐,
적이 되죠. 근데 뭐 그것도 철학을 갖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격은 뭐 왜 힘들어졌냐면 수축사회가 되니까 조직이 와야 됩니다. 회사에서 중간관리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시간 지나면 임원쯤 하고 그만뒀는데 임원은 아니라 부장도 못해요. 요즘 팀장하기도 아.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고령화되고 폐기가 없어지고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국 잘 보시면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 52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미투운동. 네 가지가 결합이 되면 중간 리더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옛날 같으면 저는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죠. 맨날 등산 가자. 이분들이. 회사 끝나면 또 술 한잔 하고, 네. 뭐, 또 당구도 치고, 뭐, 회사 인간이었죠. 그 안에 스킨십이 그 네. 능력으로 그렇죠. 평가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정이 들어요. 또 정이 들으면 또 하루 같이 안 놀으면 또 이 사람 마음이 바뀌었나? 뭐 이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이런 사회였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리더에게 따라오게 만드는 게 이게 격이 틀려야만 나온다니까요. 그 격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정말로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어항 속에 금붕어 하거든요. 네. 당신이 하는 거를 부하 직원들이 다 보고 있다. 그렇죠. 금붕어는 밖에 사람이 보잖아요. 지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정직해야 되고 진심돼야 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뭐 밑에 직원들한테 배려도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짜잘한 그렇죠. 파이 따먹기나 하고 자기 이해관계라는데 좀 대범하게 격이 다르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 조직이나 리더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인재대 인재라는 책에 자세히 써 있으니까 방법까지. 그래요. 인재대 인재. 네. 아, 그 책도 한번 또 읽어봐야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 앞으로 벌어지게 아니 이미 벌어졌죠. 수축사회의 특징과 이 수축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랄까 한 단계 어떤 말 그대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대표님이 뭔가 또 그런 해안을 가지고 많은 어떤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 저는 사실 이런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리더들 기업가들이나 네. 그러지 않으면 기업가들이 한 번 흔들리면 그 밑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흔들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기업들 대표님들께서 우리 홍성국 대표님의 이런 책,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해안이 깃든 이러한 그 말씀들을 자주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